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우리 창원의 천우신당 선생님 찾아뵙습니다. 네. 선생님, 또 오늘은 용띠 네. 음력 운세에 대해서 10월달 네. 네, 또 공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.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올해 이민년 네, 상반기 잘 무사하게들 다 지내셨죠? 용띠들 올해 다 어렵습니다. 그쵸? 35살의 무진생부터 말씀드릴게요. 무진생들 올해 무지무지 힘들었네요.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다 사람 간에 인해서 예, 많이 치였고 남은 달 예, 10월, 11월, 12월 예, 남은 달에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예, 구슬 따르지 않게끔 다 말들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인간에서 걸리는 것들도 쉽게 지나가지 싶습니다. 그 직장 이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직장 이동이 있으신 분들은 예, 움직이셔도 될 것 같고요. 그 움직임으로 조금 안 좋은 것들 걷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 좀 하시고 예, 결혼하신 분들 서로 부부간에 싸움 다툼 나지 않게끔 서로 조금 존중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47 병진생 건강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. 폐계통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검진 잘 받으셔서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달 동안 편찮으시지 말고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. 혹시 아직까지도 결혼 못하신 분들 네, 병진생 있으시면 올해는 짝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. 결혼 운이 조금 들어오니까 47세 병진생들 조금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. 59세 갑진생들 올해 많이 힘들으셨죠. 금전도 많이 꼬이고 사람들 간에 구설도 좀 있었을 거고 올해 대체적으로 많이 힘드네요. 59세 갑진생들이 가정적으로도 조금 힘드심이 있었을 거고 남은 석 달 동안 그래도 잘 헤쳐나가야지 또 내년을 바라보고요. 혹시 문서 거래가 있으시면 올해는 조금 참으셨다가 내년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손해 많이 보실 것 같으니까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문서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사업적으로 가게를 다시 한다든가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재고해 보시고 내년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직장 그만두시려고 하시는 분들 나오시지 말고 자리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손해 안 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71세 임진생들 건강이 많이 의심돼요. 주의를 하시고요. 연세가 또 있으신 만큼 검진도 자주 가시고요. 뼈 계통에 관절 계통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음길 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다니시고 무리해서 나가시는 거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군데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조금 그런 넘어짐 낙상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용띠들 전체적으로 올해 다 힘든 해였습니다. 금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직장 운도 그랬습니다.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직장에서도 또 상사, 동료, 또 부하들 간에 조금 의견 부딪힘이 있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면 나한테는 그게 이득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선생님 이렇게 용띠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. 또 용띠분들이 또 들어오는 삼재에 해당이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네. 우리 선생님 찾아오시면은 또 어떤 처방전이라고 네. 할까? 네. 네, 이런 부분 혹시 선생님이 좀 특기로 딱 해주실 네.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삼재풀이 네. 올해 저도 삼재풀이를 많이 해드렸습니다. 네. 원숭이띠, 용띠, 쥐띠 이렇게 삼재가 올해 들었었는데 이렇게 정월달에 못하신 분들 올해 이제 석달이 남았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또 문의 주시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
또 열심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용띠이신 분들 네.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. 우리 천호신당 선생님께 연락해서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